기술원은 지난 12일 지역 농산물의 이용성 증대를 위해 연구 개발한 특허 기술 3건을 도내 업체와 기관 등 3곳과 통상 실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조영숙 원장과 업체 대표, 관계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기능성 이용성 증대 특허 기술 3종을 기술 이전했습니다. 이전 대상 특허 기술은 발효 칼슘을 이용한 섬쑥부쟁이 가공 방법, 기능성이 개선된 사과칩 제조, 울릉 호박 제빵용 금형 기술 3종으로 농업법인 울릉나비와 소백산 아래 울릉군 농업기술센터에 각각 이전했습니다. 기술을 이전을 통해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가공품 제조와 농업인 가공 창업 교육에 활용하고 기술 적용과 제품 개발 등 후속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술원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 제조에 적용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 업체의 기술을 이전해 고품질 가공품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